오즈크바르 라이트를 쑤셔놨더군. 그럴 가치가 있었나? 에들러가 잠복 요원들의 이름을 확보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역시 잘 해냈어요. 말도 잘했어. 그렇죠. 하지만 팀의 긴장이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굴 상대하는지 잊은 것 같아요. 그럴지도. 잠복 요원 중 하나가 그린라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테오드르 헤이스팅스.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던 핵공학자입니다. 놈이 헤이스팅스를 이용할 거라고 보는 건가?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놈이 곧 페르세우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다들 주목. 테오도르 헤이스팅스의 움직임을 따라가니 이곳이 나왔다. 쿠바. 바로 우리 코앞이지. 쿠바 시골에 있는 정부 시설인데 지금은 비어있고 페르세우스가 거점으로 쓰고 있어요. 도난당한 핵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카스트로가 묵인해 줬겠군요. 나보다 먼저 처놈 잡으면 20달러 준다. 누구요? 카스트로? 페르세우스? 누구든. 놈이 미국 땅에 핵을 들이게 해서 절대로 안 돼. 여기서 페르세우스를 잡는다. 확실하게. 다들 하던 일은 후딱 마무리해.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오즈, 또 이상한 계획 세우는 거 아니지? 친구, 내 계획은 항상 괜찮은 거 몰라. 여보세요? 준비됐어? 아직 된 것 같아.